자, 이영환 선수 왔습니다. 네, 이영환 선수 시원한 헤어스타일로 네. 네, 아직 이제 겨울인데 굉장히 시원한 헤어스타일로 이제 탈바꿈을 하고 돌아온 이영환 선수입니다. 뭐 샤인이라는 자신의 아이디와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지동 선수가 최근에 좋은 경기력으로 이제 1승을 찍었었던 모습을 봐서는 이영환 선수에게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영환 선수는 아직 이렇다 할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이번 프로리그에서. 그런가 하면은 이재동 선수는 현재 1승을 찍었고요. 그리고 이영환 선수를 상대로 패배한 적이 물론 많은 경험을 경기를 치르지 않았습니다만 2승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스타 원 시절 얘기지만 말이죠. 그렇죠. 예, 자유의 날개에 와서 이재동 선수의 그런 폭군스러움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동의 공격적인 모습을 이번 경기에서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드네요. 네. 자, 두 선수는 동적전 탈다림재단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겠네요. 탈다림재단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재동 선수가 여기서 1승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테란을 상대로 해서 상대방 메카닉을 상대로 바퀴를 적절히 활용하고 중간에 뮤탈리스크도 섞어주면서 좋은 경기력으로 1승을 찍어낸 이재동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억이 있는 전장에서의 이런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상황 이재동 선수에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호, 야, 방송이 아주 우렁차십니다. 일당백이세요. 네. 네. 그럼 지금 얼마만큼 참으셨겠어요?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싶어서. 그렇죠. 예, EGTL의 첫승 신고 오늘이구나. 아직은 모릅니다만. 라는 생각으로. 예. 예, 화이팅을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파란색이 이영환 선수고요. 7시 지역이고요. 이재동 선수는 노란색을 띠고 한시 지역에서 경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측한 것과 조금 다르게 3대 0 스코어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삼성전자는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1, 2세트를 좀 잡아주면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데요. 예. 살란못부터 가요. 네, 구살란못. 이영환 선수. 네. 초반에 좀 찌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고 있죠. 게스까지 가요. 네. 이영환 선수. 이재동 선수는 일벌레 생산에 평화로워요. 네, 주력을 다하고 있고 예. 네, 앞마당의 부화장을 필 듯한 모습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일벌레만 찍히고 있는데 상대는 예. 틀렸네요. 일단 산란몸만 선택을 했습니다. 네. 적절하게 초반 견제로 시작을 하면서 네. 상대방에게 압박 넣어주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이영환 선수고요. 네. 이재동 선수는 과감하게 앞마당 쪽에 부화장을 먼저 피면서 시작을 합니다. 네. 일벌레 욕심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네. 먹고 시작하겠다는 생각에 이재동 선수. 네. 여차하면 네. 지금 나가는 일벌레가 네. 네, 상대방의 앞마당 쪽에 가시촉수까지 지어줄 수 있을 만한 상황도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자, 이영환 선수의 일벌레가 몰래 잠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산란못과 그리고 추출장 가고 있습니다. 이재동 선수는 부화장을 먼저 선택을 했는데 뒤쪽에서 저글린들이 깡총깡총깡총깡총 뛰어오고 있고 앞서서 일벌레가 갔고 이재동 선수는 현재 산란못이 빌드가 반 정도 됐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저글링만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일벌레까지 가시촉수로 변이하기 위한 모습까지는 이영원 선수 보이지 않고 있네요. 이게 경기를 끝낼 생각은 아니에요. 경기를 네. 끝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영원 선수도 대군주의 시야에서 벗어났습니다. 네, 자 저글링이 와서 투닥투닥 두들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살라몬 이재동 선수 거의 완성되기 일부 직전인데요. 깔끔하게 막아낼 필요성이 있는 이재동 선수고요. 어쨌든 지금 달려온 저글링들만 완벽하게 막아낸다면은 네. 바로 또 자신이 빠르고 네, 앞마당 쪽에 체력이 빠지고 있습니다. 저글링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부화장! 이재동 선수가 예, 깨졌습니다. 이재동 선수가 상대방이 바로까지 눌렀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듯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이런 소극적인 대처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부화장을 하나 돈을 들여 지어놨던 부화장을 하나 내주고만 그 상태에서 이영환 선수는 뒤이어 부화장을 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재동 선수가 앞마당의 부화장이 좀 파괴가 되긴 했지만 네. 네, 일벌레를 잘 눌러줬던 상태이기 때문에 발업이 되는 타이밍에 이영환 선수를 한번 찌를 수 있어요. 자, 스피드업 절반 정도 이루어지는 상태. 자, 지금 저글링이 발업이 되는 타이밍을 이영환 선수는 어떻게 견뎌내느냐. 이게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예, 거리가 대각선이라는 것은 이영환 선수에게 지금 상황부터는 좀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예, 상대방 역공에 의해서 좀 역공을 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요. 가시축수를 일단 수비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맹독충동지를 빨리 올려주고 있는 이재동 선수입니다. 자, 수비대요. 네, 전망 늘려주면서 여왕까지 앞마당 쪽에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았고, 네, 이재동 선수는 자신이 좀 부하장에 파괴가 되는 피해까지 입었기 때문에, 네, 맹독충동지 올려주면서 여차하면 좀 피해를 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수비도 뭐 끝났고요. 네. 자, 이 저글링까지 네, 합류를 해서 예, 맹독축 좀 눌러주고 네, 예, 후속타에 저글링까지 합류를 하면서 본진난입이라든지 네, 예, 가시축선에 앞마당 쪽에 있기 때문에 네, 예, 본진난입이라든지 맹독축으로 상대방의 일벌레를 줄여주는 플레이가 나오면 이제 초반의 피해를 자, 완벽하게 뒤집을 수 있습니다. 대군주의 시야에 걸렸습니다. 알 거예요. 이영환 선수도 지금 감을 알고 자, 있습니다. 맹독축과 함께 저글링 다가오고 있고요. 이 저글링 다가 아닙니다. 다 다른 저글링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맹독충은 되게 잘 막아냈는데 네, 자, 저글링 여왕 둘러싸서 잡고 있고 안쪽으로 쭉 들어가고 있는 이재동 선수. 여왕 두기 잡아내는 성과를 올렸고요. 여기서 네, 일벌레까지 더 잡아낸다면 이재동 선수가 공격적인 주도가 놓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둘러싸이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일꾼 때리고 있고요. 다 추가 저글링 오고 있습니다. 자, 일꾼에게 둘러싸이지 않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저글링. 아, 여기 저글링 잡고 여왕 네, 컨트롤 좋은데요. 자, 계속 하나가 이제 살아있긴 한데 일단은 진화에 나서고 있는 이영환 선수입니다. 네, 맹독충을 잘 잡아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뒤에 달려왔던 저글링들도 여왕 두 기가 잡히는 손해를 입긴 했지만 네, 네, 셋 정도 일꾼 차이가 난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죠. 잘 망하는 편입니다, 이영환 선수. 네, 네, 그런 사이 이재동 선수도 일벌레 늘려주면서 앞마당 부하장 복구했고요. 예. 자, 맹독충으로 1차 공격을 퍼부었던 이재동 선수. 다음 테크는 이영환 선수가 무엇을 밟아 나갈지요? 맹독충. 네. 뭐 오늘 보여줬던 저그대 저그전에서 보여준 경기 양상으로 점점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맹독충으로 한번 찌르고 어느 정도 이제 피해를 줬다 싶으면은 바퀴 속으로 올려주면서 네, 바퀴로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가 감염충. 그렇죠. 그러다가 예. 네. 그 순서를 차근차근 발판하고 있는데 저글링이 이재동 선수가 14마리 네, 이렇게 찍었다라는 거 네, 보여줬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맹독충과 함께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글링이 깨어납니다. 2차 압박 한번 줄려나요? 사실 예, 저글링의 발업이 아직까지 되지 않은 이영환 선수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맹독충이 달려가는 듯 싶은데 같이 이제 또 이제 맹독충을 생산해내고 있는 이영환 선수다 보니까 예, 자, 맹독충이 나오기 전에 오고 있습니다. 자, 가시축수를 했습니다만 일벌레 셋이 살아남아 있어요. 똘똘 뭉치면 일벌레. 자, 가시축수 1.4 쪽으로. 자, 뻘뻘뻘뻘 뛰어서 이건 좋은데요. 자, 계속해서 일꾼 대를 가지고 있는 이재동 선수입니다. 일꾼 잘 잡았어요. 39-27 일꾼 좀 상했고. 자자자자자 숨어있어. 이재동 여기 이쪽 여기, 크로스 카운터 네, 맹독충 지금 세기 네, 네. 서로 33 서로 여기 발견. 자, 발견했는데 네, 발견됐어요. 아, 여기 터졌고요. 이재동의 맹독충은 이들 구석에서 여기서 네, 예, 이재동의 맹독충은 아직 끌. 발각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소규모 교절 펼쳐줘야겠죠. 정신없는 와중에 이재동의 맹독충이 상대방의 일벌레 테러하면 난리 날 수 있습니다. 일꾼 숫자 그래도 지금 10 이상 차이 나는데요. 예, 이 정도면 많이 나는 거거든요 지금. 자, 여기서 1차적인 이영환 선수의 공격을 막아내고. 자, 저 정도 숫자의 저글링은 어쨌든 막아낼 수 있을 듯 싶고. 고, 그렇죠, 막아냈어요. 예. 그랬을 때 이제도 이거 신경 못 쓰나요? 아직도 신경을 못 쓰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예,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알겠죠. 예, 아직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듯 싶습니다. 어쨌든 네? 예, 저 맹독충이 어떤 활약을 펼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은 이재동 선수가 유리해졌어요. 예, 40-27 예, 일꾼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야, 저 맹독충! 맹독충! 점점 벌어지네요. 이영환 이거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두 배 차이 납니다. 두 배. 네, 자원 속도를 보세요. 불어나는 속도가 다르죠. 예. 네, 맹독충으로 상대방의 일벌레를 잘 줄여준 쪽은 이재동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 또한 이재동이 맹독충 잘 케어해주고 있습니다. 소모전으로는 이영환 선수가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와, 이렇게 되면 이제 추가적인 병력의 충환 속도부터 해서 예. 예, 만약에 바퀴로 체제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이재동 선수가 더 유리한 상황이 놓이게 되죠. 그렇죠. 인구수 54대 36인데다가 자원이 500, 600대. 네, 지금 일벌레를 누르고 쫓아가기에는 이영환 선수도 약간 늦었다라는 예, 생각이 들기 예. 때문에 계속 몰아치는 건데 쉽지 않습니다. 이재동이 계속 맹독충 눌러주면서 맞바꾸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영환의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돈 버는 건 똑같, 이재동 선수가 많이 버는데 쓰는 게 똑같으면은 안 되죠. 예, 그런 게 어딨으니까 세상에 버는 만큼 쏟아붓는 거예요. 네. 이재동이 많이 벌기 때문에 지속적인 소모전은 이영환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바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이영환은 맞바퀴로 간다 하더라도 야, 지금 EGTL 벤치의 모습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거의 승리를 좀 됐어 뭐 이런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면 이재동 선수가 분명히 좋습니다. 거의 승기를 7할 이상은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본에는 지금 충원하고는 있는데 그 사이에 이재동 선수는 일본에는 충원할 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병력 생산만 하면 되거든요. 오늘 회식 가나요? 자, 바퀴 출동. 자, 바퀴 출동. 이재동의 바퀴 사랑. 자, 저거 전에서 보이는 건 세 마리입니다. 세 마리가 보일 때 나머지 바퀴가 더 많다라는 거. 네, 지금 일벌레를 누르고 있는 타이밍에 상대방은 바퀴를 충원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환 선수 너무 힘드네요. 이건 세스콜 불러도 안 돼요. 위기예요. EGTL 예. 드디어 첫 승시고 그것도 4대0으로 네. 화끈하게 신고하나요? 자,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있는 건 맹독 충과 저거리 뒤로 불러서 바퀴. 뒤쪽에 저거리 도착하면 바퀴가 힘을 더 받죠. 뒤에 저거리 오지요. 맹독 충 들이받아봤자 날라갔어요. 이게 명령 잘 넘어갑니다. 이제 더 잡았는데요. 예, 자, 이제 터스하나요?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영환 선수의 저거리가 더 많이 남아있는 이재동 선수의 바퀴와 저거리 마무리입니다. 출세. 이지텔 최종의 박지영 송현덕 이재동 1대0의 선수입니다. 4대0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이재동의 마무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첫 승이 귀중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아, 이재동의 저그전 예, 맹독충 컨트롤부터 저그리 컨트롤 그리고 경근이 마무리 짓는 바퀴 움직임까지 이재동 굉장히 좋아하네요. 삼성전자 카드로는 일격을 당했어 완전히.